묵히다 보니까 나름 욕심은 신인왕이긴 한데요.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60등 안에 들어서 아시안 스윙에 나가는 게 올해 목표예요. 제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컷 탈락을 안 하는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승이나 뭐 탑10 안에 드는 것보다도 저는 일단 올해는 루키 시즌이다 보니까 일단 예선은 붙고 나머지 이틀에서 확 올라가든지 나머지 이틀을 걸든지 그러니까 신인왕을 하면 좋겠지만 워낙 항상 그 장장한 언니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뭐 그 언니들을 제치고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은 사실 없는데 열심히 하면 그래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일단은 목표가 저는 직장을 일단 들어온 거잖아요. LPGA라는 직장을. 직장을 옮기지 않고 몇 주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. PGA 선수분들처럼 결혼을 하거나 뭐 가정을 꾸린 상태에서도 그만두지 않고 할 수 있다면, 된다면 마흔까지 하고 싶은데 저는 뭐 목표가 마흔이지만 50까지 뛰신 분들 몇 명 있잖아요. 여성분들이.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롤모델이 되신 거예요. 그분들이. 그러니까 저는 적성에 맞는 거 맞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. 골프가 저는 일단 큰 그러니까 올해 이민 퇴신 분들 중에서는 애니카 소렌스탐 프로님이 일단 가장 저의 롤모델이 이유가 일단 오래 뛰셨고 그리고 오랫동안 꾸준한 성적을 내셨잖아요. 물론 72승이라는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은퇴를 하셨지만 저는 그 개수보다도 그냥 오래오래 뛰신 분 이 멋있더라고요. 그냥 직업처럼. 그리고 가까운 언니들 중에서는 김세영 프로님이 멋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팬인 게 두 번 총 뵌 적이 있는데 처음 뵀을 때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거든요. 근데 두 번째 뵀을 때 저를 알아봐주고 기억해 주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동생 입장에서는 왜 저한테 잘 해주는 언니가 좋은 것 같지. 세영 언니가 막 되게 잘 챙겨주시고 이름만 기억해두지 사실 막 그게 막 떨리고 그랬는데 저도 선수 입장에서 보다는 그냥 동생들 잘 챙겨주고 언니들한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. 뭐 물론 모든 선수가 그렇겠지만 일단 LPGA 랭킹 1등을 하는 게 세계 랭킹 1등 하는 게 저의 인생의 목표예요. 뭐 어떻게 보면 1등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지금 자체 LPGA를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아직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막 나 명예전에 꼭 들어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사실 안 해봤는데 오래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